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씨입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문제, 이제 이론, 배경이론이 쭉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선택지에 있는 그 흩어진 이론들을 정리하는 것도 공부하는 데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회자의 역할을 본인이 먼저, 아, 이거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자의 역할을 본인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면 먼저 선택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토의하고 토론은 다르는데, 토의는 의논해 나가면서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이고, 토론은 논쟁이니까 찬반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근거를 대는 것겠죠. 근데 어쨌든 토의를 하던 토론을 하던 사회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절제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보이시면 토의가 논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시켜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주제를 선정하되, 토의 주제를 선정하되, 그죠? 이 주제를 다른 사람이 선정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주제에 대한. 그 배경, 주제가 왜 선정됐는데 배경을 설치하고 토의를 진행합니다. 토의 참여자의 발언을 요약 정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 쉽도록 진행에 예, 진행을 해나가는 거죠. 요약하고 정리해가면서 앞에 사람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맞죠?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정리해나갑니다. 근데 연관된 질문을 하게 되면 토익 참가자가 돼버리죠. 객관성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야겠죠. 자, 토의에 나온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해서 일반적인 청중들이나 참여자들이 이해를 하도록 돕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질문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과정상으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 자, 본인이 사회자가 알더라도 이제 묻는 경우가 있죠.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 사람이 토의하면 그 발언을 자꾸 요구하니까 순차적으로 발언을 할수 있도록 순서대로 골고루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거를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봤으니까 객관성이 어긋난 연관된 질문을 하는데 요거는 했는데 왜 연관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논점이 벗어나거나 범위를 한정시킬 때이 연관된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연관된 질문이 이 부분에 내용이 안 나왔으면 그렇다면, 그러면 답이 사회적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위토에 나타난, 이게 없었다는 거겠죠.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사회자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회자의 노소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사회자의 역할을, 객관적인 요소들, 하는 역할들을 알게 되고, 그 어떤 것들이 이 사회자의 역할의 이론 중에서 문제점이 되는가라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보게 되면, 그 사회자의 특성들, 틀린 것을 알면서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가면서 물어보는데, 이 연관된 질문. 요약 정리한 다음에 그 연관된 질문을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약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연관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을 알았던 손 치더라도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